안녕하세요. 저는 필리핀 몬탈반 지역에서 온 이인노 선교사입니다. 우리 몬탈반 지역은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약 40km 동북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. 우리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입니다. 그래서 절대 다수 약 90%가 가톨릭 신자로 되어 있고 또 모슬렘, 각종 이단,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.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역지는 빈민 집단 이주 지역입니다. 도시 개발 정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도시 빈민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켜 놓은 곳입니다. 그래서 가난하고 그 지역이 도시와는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있습니다. 제 사역은 크게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. 국제 계약 대책 기구하고 어린이 결혼 사역, 어린이 개발 사역을 합니다. 두 번째로 현지인 교회 두 개를 목회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필리핀 문교부 인가가 나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학교 이름은 The Light of Hope Christian Academ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직업학교입니다. 그 지역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직업학교가 필요한데 그 직업은 뭐 자동차 수리라든지 용접이라든지 마사지, 이미용, 목공 이렇게 다양하게 직업을 가르쳐주고 필리핀 정부의 자격증을 따게 하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 이번 와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혼자서 물질적인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우리 평신도들이 또 각종 여러 가지 은사와 기술과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사역에 협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